최근 주춤했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기술 집약의 산물이기에 국가가 나서 권장을 하고 있죠. 또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크게 경제적이어서 개인들의 선호도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에 대한 우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도내 전기차 수요는 매년 꾸준히 급상승 중입니다. 전북 자치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2만 600여 대. 지난 3년 동안 직별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비약적 증가세입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차량 등록 대수를 보면 2020년도에 3,732대에서 2023년 말 22,149대로 약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걸 전체 차량 등록 대수 대비 비율로 보면은 0.39%에서 2.23%로 약한 1.84%포인트 그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 유가에 덜 개입받기 위한 정책 고민과 친환경 요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배출하지 않아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 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이런 물질들은 인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 차량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죠. 시민들도 전기차를 선호합니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고 기능 등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화재 소식이 빈번히 전해오는데 문제는 전기차 화재는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기존 휘발유나 경유 차량 등과 달리 내연기관 구조가 다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그 주요 구성 부품이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징은 충격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폭발이 됐을 때, 그걸 저희는 열폭주라고 하는데요. 그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또 수소가스가 발생이 돼서 계속 불이 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재 진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방 당국도 관련해 고민이 깊습니다. 겉으로 오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배터리 내부에서 열폭주가 계속되면서 재발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는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및 관찰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소화제로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예 물에 담그거나 특수 소화제만이 화재를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금속 케이스로 덮여 있어 소화제 침투가 어려워 이동식 수조에 차량을 통째로 담그거나 아니면 질식 소화포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여 전기차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